네,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뿔대라고 하면 이 원뿔이 있고 원뿔의 아랫부분을 구하는 게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우선 개념상으로 큰 원뿔에다가 빼기 이 원뿔을 하면 아래 원뿔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큰 원뿔에 우선 여기 큰 원뿔에 큰 반지름이 A, 이 부분이 X, 높이가 B, 원뿔대, 이 원뿔대의 높이가 C, 작은 원뿔의 높이가 B라고 하면 첫 번째로 큰 원뿔의 부피는 이게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3분의 1 파이 R 제곱의 H죠. 네, 이 R과 H 대신 변수를 A와 B라고 하면 첫 번째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부피는 여기가 x고 y이기 때문에 x제곱 y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구했으면 전체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를 빼주면 이 최종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a와 b와 c가 주어졌을 때 xy를 구해야 되겠죠. xy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에 의해서 y는 우선 전체 원뿔 높이 빼기 원뿔 높이 빼기 C죠. A가 아니고 C죠. 자, 여기서 이걸 빼주면 Y가 나오고 X는 비례식에 의해서 자, 이거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그래서 가로 높이 가로 높이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워주고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해서 식이 되고 X는 B분의 Y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됩니다.